없이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나 FTSUB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해요. 2015년에도 한글 강좌에서 만나요. 이번 달 주제는 바로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느낀 것들을 생생한 한글로 표현해봐요.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친구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지겠죠? 자, 이번 주 배울 표현은요. 바로 말했잖아요. 있단자에스까? 자신이 과거 했던 말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표현이죠. 그럼 함께 보시죠. 아, 왜 이렇게 안 온 거야, 진짜. 많이 늦었죠? 아우, 내가 오늘 절대 늦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근데 오늘 무슨 영화 보는 거였죠? 말했잖아요. 고저스 종훈이 배우로 데뷔한 영화가 오늘 개봉한다고. 끝나고 무대 인사랑 악수회가 있어서 표 구하기도 힘들다고요. 벌써 영화 시작했다고요. 진짜 미안해요. 아, 영화 시작한 지도 꽤 됐는데 우리 그냥 다른 거 봐요. 안 된다고요. 고저스 종훈하고 악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팬으로서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일단 물어보자고요. 저기요. 네. 아직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미 상영한 지 30분이 지나서 지금은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거봐요. 말했잖아요. 아, 이게 누구 탓인데? 아, 저기 손님. 영화 끝나고 악수회 시작할 때는 입장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의 잖아요는 나니나니 시타잖아요 데스까 라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정하는 표현입니다. 말했이라는 부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말은 아루잖아요 데스까 라는 의미지만 아노라고 누군가를 부를 때도 쓸 수 있어요. 길을 걷다가 발을 밟히거나 부딪혔을 때에는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물건을 서로 가지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해봐요.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표현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고저스 종훈 씨. 아, 예. 영화 진짜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있잖아요. 이거 선물이에요. 있잖아요, 종훈 씨. 예. 제가 왕팬입니다. 저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프잖아요! 종훈 씨, 이거 선물이에요. 어? 저 선물을? 이봐요. 그건 내 거잖아요. 아니요. 이건 제 건데요. 당신 건 저기 있잖아요. 아, 진짜네요. 정말 죄송.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아직 내 차례라고요! 아!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쪽이 먼저 밀쳤잖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어? 내가 먼저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싸울 정도로 고더스 정원이 좋을까요? 그러게 말해요. 어떠셨나요? 말했잖아요! 를 사용해서 과거에 말했던 것을 강조해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FTISLAND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